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격홍입니다. 5강 마지막 Grammar in Context 시작하겠습니다. 자, thinking, ing로 시작했네요. 분사구조네요. should가 다 컴마 찾으시고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자, 주어와 you고요. 참 누가 생각하면서 사실상 너가 생각하다의 능동의 뜻의 분사의 ing죠. 자, 능동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think back, 다시 회상하다 뜻이죠. 너의 childhood, 아이 시절을. 자, 너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자, 기억할 것이야. 자, 대접속사. 자, 너가 spend, 썼다고. 시간, 돈 나온 뒤에 당연히 spend, 시간, 돈 뒤에 ing,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썼는데 wondering, 궁금. 해 하면서. 자, 그 다음, 의주동 나오겠죠. What things were. 그 다음, how they were까지. 자, 무엇이 그 사건, 사물들이었는지를. 자, 그 다음, 어떻게 이 사물들이 work, 작용. 했는지를. 그래서 전체가 다 간접 의문문에 목적어로, 목적어 1번, 절, 목적어 2번 이렇게 썼네요. 자, 나는 기억해. 자, 주어동사. remember 같이 우리 생각, 사고를 나타낼 때 to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미래의 뜻이 되고, 자, 과거를 회상한다는 사건은, 자, 동명사 ing는 과거의 뜻을 나타내죠. 당연한 겁니다. 왜? to가 미래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원래 어디로 가다, 어디를 향해 가다의 뜻의 미래 전치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한번 싸그리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2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자, 나는 기억하는데 to be pp, 퍼즐드 되어진 것을. 그러면은 퍼즐을 풀다 보면 짱나죠. 우리 혼란. 혼란이 이렇게는 혼란 이렇게 되나요? 혼란 되어진 것을.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about 또 전치사 뒤에 의주동 들어가 있죠. 관제문 목적으로. how people could fit in into airplane까지. 어떻게 사람이 fit into, 들어가다, 비행기에 들어갔는지. 자, because, 자, 접속사 꽤 나오네요 여기서. 자, 두 번째 들어갔죠. 자, 왜냐면은 비행기가 look에서 이형식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look like 전치사 때문에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look like tiny 뒤에 명사 새처럼 보였기 때문에 in the sky에서, 하늘에서. 자, perhaps 또 빈칸 내려면 낼 수 있죠. 아마도 너는 또 wonder, 궁금해할 것이다, 궁금했을 것이다. 자, 왜 의문사 하늘이 the sky 더 붙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sky이기 때문에. 자, appear 또 이형식 동사 보였는지 blue 파란색으로. in the fall 똑같이 썼네요. 가을에. 자, 만약에 if절 들어갔네요. 자, 너와 주어 1번, 내가 주어 2번, had 가졌더라면은 such thought는 순진한 아이. 아, 순진한 아이 같은 생각을. 자,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하여. around us, 우리를 둘러싼. 자, 그 다음, it stands to reason that. 자, it stands to reason that other child must have had them as well. 저 이상해요. 문법이 잠깐 꼬아놨네요. 잠시만요. 자, 이거 문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너와 내가, 자, 그러한 아이와 같은 순진한 생각을 세계에 우리 주위에 대해서 가졌더라면. 자, 여기서는 이거 삽입절로 봐야 돼요. It stands to reason that까지. 자, it stands to reason은 사실상 reason이 이게 추론이란 뜻이고, 자, reason이 뭐냐면은 stand가 여기서는 견디다 뜻이에요. 자, 견디다죠. 자, 이것은 이 추론을 견뎌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검증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의역해야 돼요 이거를. It stands to reason that을 여기서 의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짱나네 이거. 여기서는 또 아, 책이 말도 안 되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의역해 놨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It stands to reason that은 원래 이게 고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stand the reason이라는 표현이 시간을, 뭐 검증을 견뎌내다, 이런 뜻으로 잘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stand the reason은 당연한 말이다 라고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 놨는데, 뭐 일단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필자가 이렇게 쓴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자, 일단 if절 여기서 끊겨요. 끊기고 other children, 자, 다른 아이들이 must have had. 자, must have pp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다른 아이들도 가졌을 님이 틀림없어.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thought, 생각들을 또한, 생각들.
자, 여기서도 사실상 좀 짜증나는 게 이 잘못 쓴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if you and I had such a thoughts를 만약에 전체를 잡아갖고 about the world까지 팩트로 잡는다고 쳤을 때, 별로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자, 팩트로 잡아서 it이 이 사실을 견뎌내다라고 쓰는 거는 뭐 말은 억지로 구겨놓으면 됩니다. 자, 사실상은 여기서는 뭐로 잡는 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자, thoughts 이런 생각들을 대의로 잡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 캐주얼 잉글리시 말로 하는 영어를 글로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그냥 is로 잡아도 상관없긴 합니다. 뭐 여튼 그까지는 뭐 이해해 준다고 치더라도, 자 여기는 자 if절 또 가정법 과거를 썼죠. 자 가정법 과거를 썼는데 갑자기 조동사 have pp를 썼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아닌데 must have pp를 썼다. 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은 혼란이 오거든요. 이거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기 때문에 must have pp를 썼다라고 우기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if절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if, 제가 볼 때는 if, 자 주어 두 개죠. 주어 1번 주어 2번에 head head로 써주는 게 더 맞아요. head head로 써주고 뒤에 조동사 have pp, must have pp 뭐 썼다. 그래도 would have 해서 must have pp는 또 못 들어가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조동사 have pp를 써주면은 그나마 뭐 말은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거 고등학교 지문에 쓰면 안 되는 지문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좀 형식으로 벗어난 지문이기 때문에 캐주얼 잉글리시예요 거의. 자 그래서 아예 이런 문장은 어법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만약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 내면 안 되지만 내면은 이거 욕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자 여기까지 전체 문장 여기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동의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아 시간 드럽게 많이 간다 이거. 자 아마도 너는 아마 궁금했을 것이야. 왜 하늘과 그리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지 가을에. 자 만약에 너와 내가, 이거 끊었네 여기서부터. 여기는 아니네요. 다시 가야 되겠네 여기. 자 얘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예. 아유 좋다. 여기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다행이다. 줄어들어서. 자 만약에 너와 내가 가졌다라면은 such a thought는 이렇게 I와 같은 생각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자, 이러한 생각들은 추론을 견뎌냈고 그래서 당연한 일이고 다른 아이들 또 마찬가지로 틀림없는데 them 이러한 생각을 또한 가슴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고 끝낼게요. 그냥 어법은 분석하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impact 사실상 자 나는 믿어 자 there is 뒤에 그래서 believe 대생력 구조죠. 자, there is a childhood scientist. 아이 시절에 과학자가 있다고. in 우리 소개죠. each of us 우리 사이에. 여기서 us 써야 돼요. 자, 그다음 who is는 자, 이러한 who가 받아주는 건 과학자들 받아주고 있어요.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 동사. 이 과학자들은 is waiting 기다리는데 여기서 어법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to be pp로 쓰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to be awakened 깨어나지도록에 pp로 써야 돼요. 깨어나도록.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even curious about their surrounding. 자, 심지어 호기심 있는데 about 우리의 surrounding, 주위 환경에 호기심이 있으면서 라고 심지어가 삽입절로 들어갔어요, 그냥. 자, 애들은 have an instinct, 본능을 가지는데 to explore 하려는 경험하려는, 탐험하려는, 그래서 형용사법, 탐험. 와, 커먼이 왜 들어가냐고? 탐험하려는. 그 다음, 저 동사원형이 1번 썼죠? 그 다음에서 to 생략구조로 동사원형이 2번 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take apart, 분리하려는. 그 다음 또 to 생략되고 동사원형에서 3번. take apart 쓸까요? 분리. 그 다음, 실험. 하려는. 자, with, experiment with 뭐랑? 사물인데 around them. them은 아이들. 자, 주위에 있는 것들과. 자, in this way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은 호기심을 통한 탐험이라고 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버린 겁니다, 우리 앞에 거. 자, they는 아이들은 프로펠. 우리 프로펠러가 돌면 추진력을 가한다.
이거 순서가 안 맞네 이거. 자, 이거 그냥 써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펠은 추진력을 준다. 자, 아이들이 아이 스스로 실험하면서. 자, 터월드는 뭐뭐를 향해서죠. 자, their unimportant discovery. 그들의 중요한 discovery, 발견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소재는 쉬운데, 자, 문장은 여기서 좀 빡 나는 바람에 별로 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얘는.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다가 빡 났습니다, 이거. 자, 여튼. 자, 아이 시절에 이렇게, 와, 엉덩이에 그냥 물맞으면서도 이렇게, 이거 엉덩이가 왜 간지러울까 호기심이 쌓아져. 이런 식으로 우린 어렸을 때 다 과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탐구 본능에 대한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시절의 탐구 본능. 아이 시절의 탐구 본능.